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자, 이렇게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 자, 뭐를? 규례와 법도. 뭐, 성경에 나오는 규례, 법도, 율법, 언약,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규례, 법도, 율법, 언약. 그럼 언약이 어떻게 가? 율법이 어떻게 언약이 돼?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야. 어. 율법이면 모든 법은 사실상 뭐예요? 명령이야. 어.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무엇을 세우셨나니? 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 그 규례를 주셨어. 법도를 주셨어. 그 율법을 주신 것, 법도를 주신 것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율법은 그러니까 아.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율법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 언약은, 예,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어떻게 율법이 약속일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시내산에서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 그렇죠? 규례, 율례, 법도, 율법, 다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뭐라고 썼어요? 이런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 모든 율법을 언약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명령이라고 생각해. 응답해. 우리가 여호와의 뭐요? 명령하신. 자, 참 헷갈리잖아요. 모세는 언약이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명령했다고 그러고 율법을 모세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은 뭐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여.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해. 자, 모세가 여호와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명령을 뭐라? 준행하리다. 모세가 받아 내려온 율법은 모세의 말로는 언약인데, 약속인데, 백성들은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러면, 언약, 백성이 율법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가 말한 대로, 언약으로 받아들였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준행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맞죠, 약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그거를 내가 준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면, 그거는 누가 준행해야 돼? 하나님이 준행해야 돼.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겠어. 박수. 응. 야. 이제 강의해도 될 수준인데. 예. 그럼요, 이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우습게 돼요. 자. 율법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 요거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명령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모세는 뭐라고 불렀냐면 언약서라고 불렀어. 언약의 책이야. 근데 백성은 우리가 알아서 지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 율법을 다 이제 모아서 아주 열 가지 종목으로 딱 요약한 걸 뭐라 불러요?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부르냐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언약에,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주셨어요, 모세한테? 돌판으로 만들어줬어요. 돌판 두 개로. 돌판 두 개로. 그러면, 명령의 두 돌판이지. 그래서, 모세는 뭐라 부르게?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자, 신명기, 자, 신명기 9장으로 가볼게요. 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호렙산에서. 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이 돌판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십계명입니다. 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에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간다. 호렙산으로 올라간다. 모세는 계속 뭐라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십계명에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건 명령이요. 그렇게 백성들이 보니까 그거는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 탐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는 뜻이에요. 참말로.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것이야. 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와, 그러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 놓으면 결국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또는 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것도 지킬 수 있어 못 지킬 수 못 지켜 그것도 못 지켜 왜 간음해? 그 여자가 탐나니까. 그래서 모든 그 범죄, 죄의 배후에는 뭐예요? 탐심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맨 끝에 가서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있잖아. 이거 하나도 지킬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턱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남의 걸 훔쳐요? 탐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탐욕이라 그래. 탐욕은 모든 범죄 배후에는 탐욕이 있는 거야. 그 남이 가진 것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탐나는 것은 우리들의 정상적인 본능이야. 그렇죠. 정상적인 본능이야. 그래서 우리는, 야, 그게 탐이 안 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는 그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모세는 뭐를 알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율법을 보니까 자기도 지킬 수 없어.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리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지킬 수가 없어. 없는데 명령해. 그러면 그거는 지켜야만 되는 거야. 그렇죠. 명령이니까. 근데 본래 율법은 지켜야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지킬 수 없도록 죄인이 돼버린 게 변질돼버린 거야.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은 어떻게? 다 죽어. 자,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못 지키면 죽는 율법을 우리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오?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답을 다 알아요. 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했고, 그런데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돌대가리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 지킬 수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라는 약속일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약속이야.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모세는 다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놓고 너희들 못 지키지? 그러면 죽어야 돼 하고 죽여버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러면 율법을 준 목적이 어떻게 돼? 죽이려고 준 거야. 그럼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자,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명령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부디 깊이 한번 듣고 생각해보고, 이건 지킬 수 없잖아. 어떻게 탐을 안 내? 그리고 어떻게 나를 해친 놈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그런데 왜 이걸 줬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진 그런 변질된 인간, 본성적으로 변질되어버린 인간, 그 인간을 곧 무슨 인이라고 불러? 죄인. 우리는 죄인이야, 본성적으로. 그래서 죄인이 한비 착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야. 죄인은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착한 수가 할 수 있어. 많이 해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명령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가망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망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지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율법의 요구란 게 있어요. 율법은 못 지키면 뭐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 가진 이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된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지킬 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으로 변질돼 버린.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연약하여란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이 말입니다. 연약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죠. 그 율법을 하나님은 뭐예요? 지킬 수 있다, 말이에요.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완성된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켜라. 안 지키면 뭐예요? 죽는다. 이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 그래서, 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예수죠. 그 예수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요? 요구. 못 지키면 죽는다는, 죽어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 중에 제일 유대인들에게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을 대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기 전에 이미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맨 첫 번째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할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이 중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 할례 라는 할례하라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다 지켰다고.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어떻게? 양피, 포피라고 그래요. 이 고추, 그 땡겨가지고 그걸 잘라서 그. 남자 아이의 성기의 머리 부분을 노출시켜야 돼요. 또 했다니까. 그 율법 잘 지킨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러면 율법은 뭐, 지킬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킬 수 있는 거네, 뭐.
뭘 지킬 수 없다고 그래? 그래서 아주 헷갈리죠, 그렇죠? 이 헷갈리는 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제 일곱째 날. 사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날.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완전한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날이 그 날을 그날 하루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뭐예요? 완전한 날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그 완전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완전한 날이 온다.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온다. 그 날이 완전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은 그래서 그것이 일곱째 날이다. 그러므로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었어요. 기억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날은 쉬어야 돼. 자, 그래놓고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잘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에 지키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라. 라는 단어는, 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귀중하게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뭐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와서 그거를 뺏어가거나 훔쳐가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곧 때가 되면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너희 마음 속에 어떻게 잘 가지고 잘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누가 와서 뺏어가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리 하자 먹고 쉬어라.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할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명령이니까, 참 이런 얘기는, 율법이 약속, 언약이라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누구의 약속이라? 네? 내 언약이면 누구가 하는 약속이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 아브람 너와 그 다음에 앞으로 네가 난 네 후손들과 하는 뭐예요? 내가 하는 약속이다. 할례를 하라. 이걸 잘라라. 그래서 뭐 요즘 말로는 복영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그 복영 수술을 하라 그래놓고 그 복영 수술이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약속이다. 그 이상한 말 아니에요? 복영 수술 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복영 수술 해. 그런데 그게 했으면 했잖아. 허락하니까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약속이래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약속이다. 그 다음에 다시 11절. 너는 양피를 베어라. 자, 복영 수술을 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무엇이라? 표징이라. 왔다,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복영수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표징하는 것이다. 표징은 무슨 뜻이에요? 상징이야. 그러니까 복영수술은 복영수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영수술이 가진 깊은 뜻이 있다. 그러면 그 복영수술의 깊은 뜻이 뭘까? 안식일에 대한 깊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즉 안식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음에 안식이 없어. 맨날 골치 아픈 일이 불쑥불쑥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토요일 날 단순히 쉬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상징이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너희를 내가 죄로부터 구원해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쉬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날이 토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제가 안식일 교인 돼봐서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하는 설명 몰랐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게?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보다 뭐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십계명 지키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때는 이상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게? 조건적 하나님. 십계명을 토요일 날 쉬라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토요일 날 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래서 개신 교인들은, 왜 토요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킬까? 그렇게 생각했죠.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는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라, 토요일에 쉬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뭐라고? 표징, 상징이라. 성경을 깊이 보니까 이제 그게 나타나 보여. 자,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이야. 토요일 날에 쉬라는 명령이 아니야. 이 언약이 뭐를 안식일 토요일 날 쉬라는 것은 뭐를 약속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안식일 교회를 나와서 보면 아직도 몰라. 이것이 언약인 것을.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참 잘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언약이며,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라? 표징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벌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토요일 날 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할례는 뭘까? 할례는 뭐를 상징하며 무슨 약속일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지금 현재도 안식일 교인이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고 다른 사람 너희들은 장로 교인 침례 교인 뭐 감리 교인 너희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잖아 그래서 이제 왜 그래요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버렸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인데, 십계명은 뭐라 그랬어? 토요일에 쉬라고 그랬는데 왜 인간들이 마음대로 바꿔 십계명을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세미나를 일주일간 탁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날에는. 그 일주일 동안 오신 분들에게 결국은 뭐라고 했게?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십계명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실제로 진짜 정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해. 그래가지고 맞아. 저 이상구 박사 말이 맞아. 나는 안식일 교인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인 제가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마다 다 저를 뭐예요? 초청해서 건강 세미나로 꼬셔가지고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걸로. 그것은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요성보다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느 날이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나중에 어떤 안식일 교인들이 듣고 와 그랬으면 참 좋겠어. 자 그러면. 자,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한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가장 완전한 날이고, 그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안식.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10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은 일하지, 몸으로 일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것은 몸으로 일하지 않고 몸으로 쉬는 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안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 네. 그쵸? 자, 그러면 할례는 무엇을 약속하는 것일까? 복영수술하면, 이 복영수술을 안 하면, 남자의 성기의 머리 부분, 그 귀두라 그래요. 머리 부분이 한평생 뭐요? 이 껍질을 뒤집어 쓰고 한평생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게 별로 좋지 않아. 아시겠죠? 왜? 그 안에 뭐가 껴요. 그래서 아내 자기 부인에게도 위생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리는 게 좋은데 그 희한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껍질도 씌워놓게 만드셨는지 근데 그걸 왜 또 잘라야 되는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근데 자르는 것이 건강상으로, 위생상으로 좋아요. 그거 참 놀랍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성 성기의 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머리를 상징해. 한 인간의 머리를 상징하고 그 머리는 뭐를 상징해요? 생각을 상징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태어났다. 즉,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은 씌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내 머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면 드디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천국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할례를 하라라는 율법은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뭐예요? 언약이야. 그런데 유대인은 그래서 할례는 이 복영수술은 꽃 후에만 받고 성령을
거부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거는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뭐요? 아무 의미도 없고 다를 것도 없어. 그러면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요? 마음에, 생각에 받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즉, 이 성기 자체에 포경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야. 무엇을 어떻지 않으면 마음에 거듭남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봐 된다? 마음에 하지. 예.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사람들의 칼로 가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영, 성령이 와서 어떻게? 마음에 이 덮고 있는 이 세속적인 생각을 잘라버리면 드디어 우리의 생각, 머리가 하늘을 보게 된다. 와, 이거 엄청난 얘기야.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라는, 포피를 잘라라는 율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그러면, 그러므로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거듭남을 받으라 라는 말은 그건 명령일 수가 없고, 성령이 너를 거듭나, 너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구나. 할례 받으라 율법은. 그리고 그 할례 실제로 포경 수술 받는 것은 그 거듭남을 뭐예요? 상징하는 거구나. 와,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명령일 수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명령일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해주는 약속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 그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땅의 생각, 그걸 육신의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났어. 하늘의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있다. 왜? 왜 하늘 생각할 수 있어? 성령이 와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니까. 그것이 바로, 자, 여러분, 이 글을 쓴 바울도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자기의 고추에는 받았지, 이미. 자기도 할례 받았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게 할례 받은 게 아니구나. 마음에는 할례를 못 받았구나.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는 받았지만,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가 없었구나. 이때까지 난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다고. 응.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고,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 이제는, 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 선희 씨 말로는 혁명이다 이 말이야. 혁명. 그렇죠? 그것이 혁명.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으로 주어졌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셔야만 되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명령으로서 계속 끝난다면 우리는 그래서 명령 너 내가 이런 율법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서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에는 할례를 못 받았구나. 그러면 너는 죽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너는 네 손으로 어떻게 네가 그렇죠. 너 자신이 어떻게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밖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신. 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받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병의 치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치료밖에 못한다고. 증세 치료. 유전자를 우리가, 내 유전자를 내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 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율법은 약속이다. 이것이 이제 확실해졌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명령이 약속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 인간의 사랑에서 일시적이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처럼 보이는 사랑은 모성애예요. 그렇죠.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나 아기는 눈도 잘 못 뜨고. 엄마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 자, 그래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어.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우리 애기 젖 먹자. 우리 애기 젖 먹어라. 이제 가슴을 열면서 젖 먹어라. 젖 먹으라는 뭐요? 명령이야. 근데 애기는 젖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젖 먹어라라는 명령을
해봐야 아기가 기어와서 엄마 젖 가슴을 열고 젖을 빨 수는 뭐예요? 없어. 누가 해줘야 돼? 엄마가 자기 가슴을 열고 엄마가 끌어안아서 엄마가 젖꼭지를 입에 넣어줘. 그래서 우리 애기, 이쁜 애기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내가 젖을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그것이 같은 거예요. 명령은 약속이다. 조건적 사랑일 때는 명령은 약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지금 못을 꽝꽝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인 것 같은데라고 의문을 품지 마시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중에 여러분이 하실 때, 구약 성경 보면, 조건적으로 보여.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반어법이라고도 생각해보고, 또,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도해보고 하면, 그게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이론적인 토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를 따지고 따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일은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따져야 돼, 조건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그 문장의 형태는 무슨 형태게? 시입니다. 시. 시. 시야. 구약 성경 다 시예요. 시편 나오죠? 시편만 시가 아니야.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다 시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즉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시적으로.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의 대화는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무슨적 대화를 해야 된다? 시적. 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무조건 어떻게 보여? 무조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이뻐진다니까. 네. 얼마나 방에서 거울 보고 즐거우실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겉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보인다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우와. 그리고 강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보내니까 뭐요? 안 보내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홍해에 빠뜨려 죽였다.
그 홍해 얘기도 나중에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율법은, 명령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는 약속이다. 모든 것.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거는 율법에 나온 대로 약속하시겠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와,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는 뭐가 중요해요? 골이 중요합니다. 골. 골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골을 누가 지켜야 돼? 골키퍼가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골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돌판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마음속에. 모든 것은 영적이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서 이렇게 돌판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수준이 높았죠.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누리던 부 이런 거를, 그러나 지금 광야에 나온 인간들은 인간 하바리들이다 이 말이야. 왜 하바리야? 400년을 뭐로 살았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인간성이 거의 말살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저 노예로 살았으니 여러분 뭐 강간 이런 거는 정상이야. 그리고 뭐 물건이 있는데 주인이 옆에 없으면 뭐예요? 그건 주인 없는 물건이고 그거 내 거 하는 거는 이건 도적질 하는 건 이건 뭐예요? 거의 정상이다시피 하니까 그 십계명이란 거는 알고 보면 참 유치하다 이 말이야. 예?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탁 오셨는데 여러분을 앉혀놓고 지금부터 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꼭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옆방 여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간음을 하지 마십시오. 옆방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 저질 취급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주실 수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준을 어떻게 최저로 나눠 이제 낮춰 가지고 주면서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로 정직한 사람은 십계명을 보고 아 내가 어떻게 탐을 안 낼 수가 있어? 이제 이거를 빨리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못 깨달았잖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죠? 저도 그랬고 아직도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 핑계가 뭐냐면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이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도덕법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도덕은 행동으로만 죄 안 지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도덕이에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가 남의 좋은 거, 하, 야, 저 벤츠 저거 멋있다. 와, 와, 저런 차 나 타고 싶다. 라는 것이 도덕에 위배돼요? 아니지. 이거를 자세히, 이거 그냥 자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봐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야. 실제로는 못 지키면서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밖에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와, 내가 정말 웃겼구나. 토요일 날 쉰다고 남들보다 십계명 더 잘 지키는 교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우리 같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고 자존심을 빵빵하게 가졌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율법은 약속이요. 그것은 상징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율법을 때려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겉으로 이제는 뭐 상징은 이제는 필요해 안 해. 마음에 그 마음이 내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면 이제 이거 자르나 마나 그것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할례 받는 거나 할례 안 받는 거나 이제 토론할 필요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요. 그것이 거듭남이 발전되면 뭐요? 부활이요. 그 부활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여기 이거 자르냐? 자르 그거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마음의 할례를 사도 바울은 무슨 할례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제 그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냥 예수라는 그 한 인간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을 받아들였는데 그 인간이 예수라는 인간이 조건적 사랑이면 그럼 안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야.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자,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는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런 할례는 바로 누가 주신 할례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또 사도 바울은 받으나 마나 다 똑같아 그러냐? 이게 막 헷갈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야. 그게 어디서 하느님, 이래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예, 안개가 촉한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이제 길이 확실히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약속이다. 명령이 약속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오직 명령일 뿐 약속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율법, 명령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명령이 약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이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해질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생기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생기가 강력해질수록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이 춤추면서 더 건강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치유가 우리 세포 속에서 활발하게 더 강한 생기로 진행되고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